안녕하세요.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. 가수 김호중이 팬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.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단독 클래식 콘서트 트바로티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벅찬 감동을 안겼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김호중의 클래식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돋보였던 트바로티 첫 공연은 오페라를 비롯해 가곡 무대로 꾸며졌습니다. 스트핏으로 멋스러움을 더한 김호중은 첫 무대 일말의 깔모 델라세라로 웅장한 오프닝을 선사했습니다. 첫 무대 후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김호중은 기쁜 마음을 직접 드러내며 내순 도르마 산 노을 무대를 펼쳐 감동을 전달했습니다. 인기곡 메드리를 펼친 김호중은 막상 무대에 올라오니 너무 떨렸는데 아리스 덕분에 긴장이 풀렸다며 팬분들의 열정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15년 전 제가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해서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이름을 알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단독 공연을 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